형님, 요즘에 바빴어요? 형님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요. 아, 그래도 오늘 와주셔서 반가워요. 형님 안 오셨으면 오늘도 한국말 못했을 겁니다. 오늘은 오실 줄 알고 고등어 구이를 준비했습니다. 와이프가 고등어 잘 굽거든요. 정원에서 바베큐로 만들었어요. 맥주도 준비했는데 크리스마스 에일 맥주라고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와이프가 중국 슈퍼 갔다가 일본 콩을 사왔더라고요. 이자카야에서 파는 에다마메인데요. 오랜만에 먹으니 맛있네요. 기억나죠? 우리 엔지오. 맨날 옆집 갔다 옵니다. 엔지오가 내려올 때는 불안하게 내려오는데 내려와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것처럼 쿨한 녀석이죠. 맥주 드시면서 어제 근처 시장에 갔다 왔는데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리가 아파서 무릎 보호대 꼭 착용했습니다. 운전은 와이프가 했어요. 어, 참 고등어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고등어 꺼낼게요. 그 양념장하고 고등어에 간장 괜찮으세요? 간장에 와사비 넣었는데요. 계속 시장 갔다 온 이야기 해드릴게요. 와이프가 마스크가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요. 반짝반짝한 걸로 하나 샀네요. 아, 오래된 이런 핸드폰 기억나세요? 옛날에 저도 노키아랑 삼성 핸드폰 사용했었는데요. 오랜만입니다. 뱀 나오는 게임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오징어 게임 마스크예요. 형님은 오징어 게임 보셨죠? 전 하루 만에 다 봤습니다. 요즘 어디에 가든지 오징어 게임 관련된 상품을 파네요. 심지어 여기 전통시장에서도요. 아, 크리스마스라서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요. 길거리 버스킹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아, 배가 고파서 태국 음식점에 갔는데 와이프가 좋아하는 식당이에요. 둘 다 같은 걸로 삼겹살 구이 시켰습니다. 맛있었어요. 치즈 가게 갔는데 와이프가 치즈 여러 개 샀는데 그중 하나가 중국 카레 맛이었어요. 아, 글쎄요. 난... 아... 잘 다녀왔습니다.
자, 형님 한 잔 더 합시다. 오늘 놀러와 주셔서 감사해요, 형님. 다음에 또 놀러와 주세요.